집으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말해. 비밀번호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비밀번호 당장 내. 비밀번호 당장 내! 지연아, 빨리 말해. 그게 너나 나나 이 상황에서 벗어난 길이다. 무슨 상황? 나랑 이렇게 붙어먹은 상황? 왜? 이젠 떼어내고 싶니? 그 잘난 친구들, 자기들이 세상 제일 소중한 친구인 줄 착각하던데 꼴 좋네. 보험금은 엄한 놈들한테 가게 생겼으니. 거기서 부검을 하겠다고 어떡해! 애초에 날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10억 내놔. 뭐? 10억 먼저 주면 말해줄게. 당신이 나랑 놀아난 거 친구들이 알면 좋을 거 없겠던데. 가만히 두겠어? 거기 아주 박준서를 반장 반장하면서 죽고 못 사는 친구들 많던데. 죽은 친구 와이프를 꼬셔서 놀아난 새끼를. 혹시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박준서가 죽은 거면. 이 반장들아! 소리 지르지 마! 이혼하고 나랑 살 거 아니라며. 그럼 뭐라도 주면서 입막음을 해야지. 그게 순리 아니야? 윤진아. 어디냐? 나 집에 가는 중. 뭐? 5시 반에 준선의 집에 온다며? 이미 얘기 다 끝내고 나왔지. 나도 지현 씨 잘 있나 보려고 서둘러서 왔더니만. 나 이제 다시 갈게. 기다려. 됐어. 뭘 와 또. 근데 왜 부른 거래? 준서 뭐 보험이랑 상속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나 이따가 올게.
선배 여기요. 아직 안 났어? 예. 아 근데 풍년은 뭐야? 바람풍. 바람핀. 잘 만들었네. 그죠. 너 왜 왔을까 이 시간에? 글쎄요. 실례 많았습니다. 찾으시는 게 없었나 봐요.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가 이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아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애 아빠 소식 듣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었는데 박 검사님이 자살이라도 혹시 모른다고 집에 노트북이나 메모장 그런 거 좀 확인해보게 잠깐 와보겠다고 하셔서요. 재수 씨, 제가 그래서 번호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어떻게 바꾸는지 물으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언제 바꿀게요. 네가 준서 노트북을 들여다봤다고? 왜? 혹시라도 자살 이외에 다른 정황이 있나도 궁금하고 유서 같은 게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계속 여기 들락날락 거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친구인 내가 이 재수 씨도 낫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왔는데? 이 시간이라니. 공무원이 일 끝나고 오면 이 시간이지. 지금이 뭐 특별한 시간이냐? 그러니까 왜 왔냐고. 재수 씨가 앞으로 사건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고 해서 시간 봐서 한번 오겠다고 했었어. 그날이 오늘인 거고. 됐냐? 넌. 그런 넌 여기 어쩐 일인데.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왜 왔냐고. 나와. 검사님,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어쩌죠? 오늘은 좀 늦기도 하고 저도 많이 피곤해서요. 다음에 제가 근처로 가서 뵐게요. 그게 낫겠죠? 편하실 때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왔냐? 진행 과정에 뭐가 있지? 뭐? 자살 사건이라며. 직접 와서 더 설명할 진행 과정이랄 게 뭐가 있었을까 싶어서. 뭐 부감도 했고 재수 씨가 걱정도 하셔서. 나왔다. 장지경, 저 인간 눈치 못 챈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아 눈치도 더럽게 없네. 아 해 떨어지고 외간 남자 찾아오면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장경감도 해 다 떨어질 때쯤 왔어요. 이 새끼는 진짜. 왜? 어디가? 어디가지? 야, 따라 붙어. 예. 선배, 응? 저기. 야, 카메라 가져왔지? 그럼요.
야. 아, 저 새끼 저거 웃는 거 봐라, 저거. 어? 좋냐? 선배, 갑니다. 어, 수고.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갈까? 일단 좀 마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해? 아니 나도 장정이 와 있는지 몰랐지. 네가 미리 톡이라도 줬어야지. 이상하지 않았지? 의심 안 해? 잘나 먹었어. 왜 온 거야, 그 자식? 노트북하고 USB 있는 거 좀 보여달라던데 계속 동영상들 찾아서 틀어보더라고. 동영상? 뭐 어떤 거? 나도 옆에서 다 봤는데 다 윤희랑 찍은 거든가 아니면 여행 가서 찍은 것들이야.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못 찾은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래봤자 별 수 없어. 그보다 생각은 좀 해봤어? 무슨 생각?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뭐 같이 떠나자던 거? 농담 아니었어? 장난할 기분 아니야. 누구 장난할 기분이야?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목줄을 댄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떠나재. 비밀번호? 목을 줄라? 그날 일은 내가 미안하다고 충분히 사과했잖아. 빌칠만 하자, 응? 비밀번호 주면 정말 나랑 떠날 거야? 어. 검사 때려치우고 나랑 도망은 가겠다면서 왜 이혼한다는 소리는 못하지? 그게 순서 아닌가? 이혼해. 그럼 나도 비밀번호 까고 어디든 같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혼할게.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잖아. 야, 지연아. 무슨 이혼을 하루아침에 하니? 어차피 너랑 해외 나가서 살면 이혼이야 나중에 사람 시켜서 정리하면 될 일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나 하루도 유부남이랑 놀아난 불륜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가져오기 전까진 내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야. 손 줘봐. 줘봐. 지연아. 난 너 사랑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이야. 그리고 내 진심은 변함없을 거야.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야. 아, 지랄하네. 그 안에 든 돈 비밀번호 아는 너랑 내가 이제 주인이야.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현명해지자. 시간을 좀 더 줘. 나도 쉬운 결정 아니잖아. 나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뭐해? 안 따라가? 다음 장소까지 따라가면 걸려요. 아휴, 씨.